몇개 떡볶이를 먹어볼 거예요? 엽기 떡볶이에서 5월 1일 날 중국 당면이 출시가 돼가지고 넣어서 먹어보고 그리고 생크림 넣어서 먹어볼 거예요. 그러면 우선 생크림 한번 넣어볼까요? 저희가 지금 반반으로 나눴거든요? 혜진이가 가져온 생크림. 이거는 그 휘핑크림처럼 막 거품, 그게 뭐지? 생크림이야. 그 뭐라 그래야 돼? 카페에 그 음료수에 위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 휘핑크림이 아니라 진짜 그 액체 생크림 아시죠? 액체 생크림. 만들기 전에. 그걸로 넣어서 먹어야 된다더라고요. 넣어볼게요. 이 정도 넣어야 되나? 더 넣어? 치즈 같다. 그만.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생크림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. 근데 그렇게 먹어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될것 같아. 이게 제가 가져온 게 달럽 생크림인데 좀 처음 보는 제품이었어요. 제가 먹어봤는데 요리해서 좀 달달한 생크림이었어요. 비주얼 괜찮은데? 뭔가 로제 파스타 같은 느낌? 이 생크림을 산 이유가 로제 파스타까지 먹으려고. 빠따 먹으려고. 맞죠? 지금 훨씬 맛있다. 딱 좋아. 내가 진짜 딱 알맞게 다졌네.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저기 양이 좀 적은데 이 생크림이 엄청 좀 달달한 생크림이라서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맵다. 나 원래 이렇게 매워. 원래 맵다. 왜 저희가 혜진이가 엽떡을 잘못 먹어서 엽떡 그덜 매운 맛을 시켰어요. 조금은 맵다고 했어요. 근데 좀 많이 맵네요. 그래? 많이 매워졌어? 저 태어나서 두 번째예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저희가 먹었던 닭발튀김에 매운 아, 마요 소스랑 맛이 좀 비슷해요. 이게 맛있어요. 중국 당면 먹어볼게요. 중국 당면이 불리는데 하루 종일 고마워. 그래. 제가 매운 거를 잘 먹는 편인데 엽떡에 이 매운맛을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 진짜 한입 먹고 난리 났어요, 진짜. 물을 10리터 먹은 것 같아. 이 매운맛이 사라지지 않아서. 그때는 매운맛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. 매워. 역시 중국 당면 맛있어. 맵네. 맛있어요. 제가 엽떡 먹을 때 항상 당면 사리를 꼭 추가해서 먹거든요. 원래 당면 사리. 당면 사리가 있었어? 얇은 당면 사리. 그것도 맛있어서 맨날 시켜 먹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 당면을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당면 사리 추가는 아마 2,000원일 텐데 중국 당면 사리 추가는 2,500원이더라고요. 얘가 14,000원. 중국 당면 추가 2,500원, 단무지 추가 500원. 그래서 총 17,000원입니다. 단무지가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있어요. 여기. 내가 고3 때 먹었나? 처음에 입대고 처음에. 근데 그때보다는 진짜 좀안 매워지긴 했다. 그때는 한입 먹어도 난리가 났는데 이 정도면은 매우 괜찮은 와, 나 상태. 땀이 계속 나. 찜질방 안 가도 될것 같아. 여기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이 옥탑방? 옥탑방이 에어컨도 안 되고, 에어컨도 없고. 중국 당면이 왜 중국 당면이야? 한국에는 이렇게 넓적한 당면이 없었는데 수입한 건가? 도로시 유튜버분이 먹은 거야 영상에서. 그래서 신기하잖아 이렇게 넓적한 당면 막 되게 맛있게 드셔 진짜. 그걸 보고 사람들이 먹고 싶다 어디서 사냐 이래서 그분이 알려주셨어. 근데 나 진짜 많이 먹는다 진짜 생각보다.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바뀌신 거죠? 머리를 새로 했는데 얼룩덜룩해요. 미용실에서 한것 같지 않지? 않게. 원래 제가 올블랙이에요. 올블랙을 염색을 한
다섯 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브릿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원래는 거기에 블랙을 빼고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생각을 못한 거죠. 엄청 얼룩덜룩한 거예요. 검정색을 다시 덮였어요, 거기를. 블랙은 한 번 하잖아? 그러면 무조건 탈색이나 블랙을 빼야 돼. 근데 나는 그걸 말을 안 한 거지. 내가 브릿지 한 부분만 그런 거 아니야, 지금? 아, 맞아. 내가 브릿지 안 한 부분도 너 지금 밝아? 진짜 얼룩덜룩해. 그리고 원래는 머리가 안 됐는데 왜냐면 내가 블랙도 지금 다섯 번 했지? 다섯 번, 여섯 번 했지? 거의 다 파마까지 했지? 못하는 나는 말이 딱 나오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게 최선인 거야. 근데 블랙을 두 번이나 뺐어.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줬어. 이렇게 열 가하라고. 이거를 한 40분 동안. 만약에 셀프를 했었으면 난 더 망했을 것 같은데. 이 정도면 난 만족해. 왜냐면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. 오늘 이마가 되게 넓어 보이는데 이 넓은 이유가 앞머리를 잘랐어.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기게 이게 그냥 잔머리처럼 이렇게 해달라. 이게 내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앞머리를 만들어주셨어. 이거를 하고 다니면 내가 너무 어색한 거야. 지금 좀 잘 안 보이게 좀 여기를 뽕을 세워서 이렇게 앞머리 없는 식으로 만들어본 거. 지금 예빈이 이마에 휘둘렀어. 웃기더라고. 여름에 더우면 휴지 한 장 이마에 딱 붙이고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. 그게 좀 웃겨요. 빵을 여기 찍어 먹어. 이렇게? 그럼 되지. 아니 숟가락으로 적시당. 마치 떡볶이를 매운 마요 소스에 찍어 먹는 느낌? 진짜 국물이 맛있는데? 이거 뭔가 리조또 해도 맛있을 것 같아. 국물 가져가구나. 당면을 다 먹었구나. 더워서 그런가 자꾸 멍 때리게 돼. 나 튀었어. 눈에 들어갔어. 아, 나 목구멍 잘못 들어갔어. 야, 그 핸드폰 좀. 저희는 다 먹었고요. 생크림 넣은 건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중국 당면은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. 양이 조금 적어요. 생각보다 적어.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